충종 부인이 장경왕후를 하고 있었죠? 장경왕후가 죽어요. 그죠? 죽고 그 다음 들어온 왕후가 뭐예요? 에? 충종의 부인 장경왕후가 죽고 그 다음 들어온 왕비를 모릅니까? 문정왕후가 있었는데, 문정왕후 아시죠? 예. 문정왕후가 중종 장경왕후가 낳은 애가 인종이에요. 인종을 낳았는데 이분이 딸만 4명을 낳다가 아들을 하나 낳아. 예? 그게 뭐죠? 예? 경운대군. 그러니까 이 문정왕후가 누가 어떤 여자하고 친했죠? 정난쟁이. 그래, 이 사람이 뭘 많이 해먹었죠? 기업들한테 매점매상 돈을 많이 챙겨서 안 챙겼어요. 나라가 시끌벅적하게 지금처럼. 예? 그러니까 이 정난쟁이라는 사람이 문정왕후를 많이 도와주고. 맞아, 맞아요. 시중에 가서 돈을 많이 챙겨, 안 챙겨? 챙겨가지고 나라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장안이. 예, 그때 우리가 말하는 노자가 이 노자야. 알죠? 여자 옆에 또 여자가 하나 있었다. 그럴 경우는 반드시 뭐가 된다고요? 매국노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매국노가. 그래서 여자 옆에 여자가 또 하나 있을 때 상당한 나라에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남자들이 남자 옆에서 도둑질 할 때는 표가 나왔나? 잘 안 납니다. 예. 여자들은 그 도둑질 하는 수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낼게. 남자 세포는 XX, 맞아? 여자 세포, 맞죠? 여자 염색체야. 우리가 이걸 만들 때, 인류를 최초로 여러분을 만들 때, 이 유전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그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야. 근데 남자는 염색체가 XY야. Y인데 Y도 원래 염색체가 여기 하나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요 염색체 하나를 빼버렸어. 여러분 남자들은. 알겠죠? 요게 있으면 원래 염색체가 요렇게 생겼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근데 요 다리 하나를 없애버린 거야. 이게 염색체가 이렇게 꼬여 있거든. 맞아, 맞아요. 요걸 하나 떼내버린 거야, 요걸. 그래서 우리가 남자를 만들 때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해. 여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여자 남자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잘 보세요. 요게 갈비뼈 맞아, 안 맞아? 요걸 여자한테 갖다 붙여줘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자는 완전 염색체라고 그래. 남자는 불완전 염색체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불완전 염색체를, 그 성경은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아냈는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이걸 만든 자의 화신이 와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체를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내가 와 있는데 우리는 물리학자나 생명학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그 여러분들 이제 거기까지 가면 여러분은 정신병이 걸려요. 굉장히 복잡하니까. 그런데 이 남자의 갈비뼈는 갈비뼈 맞아, 맞아요. 이걸 떼가지고 여자한테 줘버려. 그래, 여자를 완전한 염색체로 만들어. 여자 수명이 길어. 맞아, 맞아요. 근데 남자는 이게 하나 없으니까 뭐가 있어? 껄떡정이 있어, 껄떡정. 그러니까 여자만 보면 이걸 찾으려고 달라들어. 맞아, 맞아요. 여자만 보면, 이쁜 여자만 있으면 그냥 내 갈비뼈, 내 나라, 이래 달라드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없어지면 마누라가 있어야 되는 거야. 마누라가 있으면 또 불안해. 이놈 마누라가 언제 도망갈지. 또 다른 여자를 하나 구해놔야 돼, 세컨드를. 그래, 안 그래? 이런 식으로 자꾸 여자에 기대는 버릇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남자는 이 하나가 질뚝발이야. 그래서 Y가 돼버린 거야, Y.
와이 염색. 그러니까 남자들은 아무리 돈이 많든 뭐하든 언제나 보면 어린애 같은 거예요. 부족한 게 있어요. 뭐가 부족하냐? 여자를 향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절대 안 그래요. 돈이 많고 이래도 혼자 얼마든지 잘 살아. 뭐 남자 찾아서 막 이렇게 돌아다니질 않아요. 뭐 젊은 남자 보면 막 이러고 늙은 여자가 돌아다니고 그러질 않아. 근데 남자들은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 보면 이렇게 돌아다녀.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을 만들 때 이렇게 안 해놓으면 이 남자들이 여자하고 붙으려고 하질 않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여자를 찾아가지 않으면 그게 인구가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지. 그냥 안 되니까 남자들은 무조건 여자한테 가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걸 아는가 몰라. 응? 뭐 갈비뼈 하나 떼서 줬다고. 그 참 준 거는 틀림없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는 완전 염색체가 되니까 여자 몸에서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을 생산할 수가 있어. 근데 남자는 헛개비야, 헛개비.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아는지 성경에도 넣어놓고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자가 가문을 이어가는 게 아니고 누가 이어요? 여자 중심으로 돼 있어. 그래서 유대인 여자와 결혼하면 그건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하면 한국 사람이 돼버려. 그래 안 그래요? 이거 왜 여자 중심으로 돼 있어요. 이걸 완전 염색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남편들이 딱 퇴근하면 무조건 집에 가버려요. 술집에 가는 남자 하나도 없어요. 집에 딱 가서 애들 딱 앉혀놓고 공부 가르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정에 들어가는 시간, 나가는 시간 하나도 바람 피우는 사람도 없고 술 먹는 사람도 없고 세계적인 모범이에요. 세계 경제를 다 지고 있어 안 지고 있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유대인은 이 Y 염색체가 없는 걸 알고 남자들이 아예 여자한테 모든 걸 맡겨. 맞아요. 여자를 완전히 집에 여자가 모든 걸 컨트롤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딸 중심이야, 딸. 딸이 대를 이어가는 거지. 아들이 대를 이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게 참 궁금해, 유대인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민족은 똑똑하고 천부경을 만들고 천손민 유대인처럼 천손민족은 맞는데 한민족은 유대인처럼 퇴근해가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술집에 가요. 맞아. 애들은 과외 선생이 가르쳐. 우리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이 여성이 여성과 붙었을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나와.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에? 이게 완벽한 세포들이니까. 둘이가 붙으면 엄청난 밀착이 돼요. 그런데 남자 임금한테 남자가 붙었을 때는 별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수시로 바뀌어. 남자는 친구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여자는 여자를 좋아하면 엄청 가까워져. 그래서 나는 박 대통령을 이해하는 게 자기가 영적으로 어려울 때 대화가 된 사람 그리고 뭐 다른 사람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몇십 년을 같이 있다 보니까 뭐가 앞에 가려져 안 가려져요?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주고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강의를 하고 욕을 터비기로 이제 저 사람들한테 얻어먹어도 나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허경영 불러봐. 넌 웃을 수 있고. 허경영 불러봐. 넌 시험하게. Right now. 자, 허경영 눈에서 우주 에너지 받으세요. Right now.